아, 그놈의 춥부심 정말 내못 봐주겠다 진짜. 예? 아이고 참네, 그놈의 그 참. 열선 그립이, 예, 맞아요. 그냥 자동차 열선 핸들처럼 오토바이에 열선 그립 들어가면 오토바이 요 핸들 잡는 그립 부분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오토바이 발전기 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무래도 특히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발전 용량 마진이 좀 많이 적은 편이라 가지고 뭐 열선 그립에다가 전기 충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 열선 시트 뭐 이것저것 달아놓으면은 발전 용량이 이제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해가 방전 나거나 이제 뭐 이런 부하가 걸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다 차는 전기 같은 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덕지덕지 타는 거는 별로 비추해요. 뭐 커브라든가 벤리라든가. 근데 뭐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YM 보이저하고 얘네들은 전기 억수로 빵빵합니다. 전기 계통, 레귤레이터 발전기 쪽 전기 쪽에 배선 굵기도 굉장히 뚜껑하게 돼 있고 전기 자체가 혼다랑 비교가 안될 정도 특정 기종만 봤을 때 그래요. 혼다랑 비교 안될 정도로 전기 쪽에는 돈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원가를 아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야마하가 엔진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쪽 설계가 이게 상용적인 부분 문제 근데 제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압축비가 높은 엔진들이 냉간 시동성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뇌피셜입니다. 압축비 높은 엔진들이 냉간 시동성이 좋지 않다. 그만큼 압축비가 높은 엔진들은 대부분 야마하 기준이에요. 야마하에서 압축비 높은 엔진들이 시동성 좋은 시동성이 좋지 않고 압축비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엔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조율이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MT나 R3나 얘네들도 날 추울 때 시동을 한 방에 걸어 놓으면 괜찮은데 냉간 시에 엔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다른 스즈키나 이런 브랜드보다는. 그리고 시동을 냉간 시에 꺼트렸다가 다시 시동 걸면은 크랭킹 했을 때 바로 시동 안 걸려요. 스로틀 감아가지고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하는 걸 계속 살려야 돼. 보통 일반적인 인젝션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MT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 다른 기종들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면은 그럴 것 같아. 그게 야마하가 느낌이 뭐냐면은 엔진 자체를 상용적인 목적으로 다 해놓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성능 위주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엔진 조율을 해놨는 것이 아닌가. 혼다는 영하 몇십 도 되던 뭐 엔진 오일 대신에 식용유를 넣건 엔진에 물이 들어가거나 오토바이 물에 빠졌다 빼도 돌아가게끔 뭐 어떻게든 일단은 시동은 걸리고 출력이 났더라도 돌아가게끔 해놓거든요. 이게 포커스가 다른 거죠. 혼다 절대적으로 상용 라인업 중에서는 내구성 막 아무나 타도 막다뤄도 이제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뒀다면은 야마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 되면 레귤에다가 여름에는 또 전기장치를 안 쓰잖아요. 툭하면 방전 R1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나오는 신형 바이크들 특히나 두카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두카티, 할리 얘네들도 겨울에 시동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바이크들은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뒤에 리어 부분이 굉장히 얄쌍하게 돼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와, 여기에 ECU도 들어가야 되고, ABS 유닛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될게 많잖아요. 레귤레이터하고. 그다 어디다 놓겠어요? 이 진짜 개미 허리끝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 공간 찾아서 넣는데, 어쩔 수 없어. 배터리 조막띠만한 거 이어야 돼. 근데, 조막띠만 거라도 택트 배터리만 하지만 용량은 택트 배터리 두 배가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사이즈가 작고 용량이 높은 걸수록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진짜. 뭐 아무튼 R1하고 얘네들 배터리 비싸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타이트합니다. 진짜 타이트해요. 할리나 두카티 얘네들도 겨울 되면 시동 매안 걸린 거매안 가지고 저도 TL 같은 경우에 겨울에 시동 안 걸립니다. 영상 5도 이하 되면은 시동 더럽게 안 걸려서 그냥 아예 오토바이를 그냥 보관하고 그냥 뭐냐, 겨울잠 재워둡니다. TL1000 같은 경우에. 2기통 1000cc급 이상 되는 바이크들 시동 더럽게 안 걸립니다. 겨울에. 그리고 초기에
시동을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점프까지 걸어놔도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 시트 밑에 안장에 뭐 소지품, 담배, 뭐 핸드폰 뭐 물론 넣진 않지만 넣고도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이바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들 다 쥐어짜 가지고 얄쌍한 이쁜 디자인으로만 뽑아낸다 아닙니까? 왜? 뭐가 또 있어 봐라. 여기 보세요. 이 얄쌍한데 배터리가 어디 들어가노? 이게 시트 밑에 배터리 들어가는데 배터리 눕혀가지고 진짜 조막 택트 배터리 MSX 커브에 들어가는 4만 페어짜리 배터리 있죠? 딱그 사이즈가 들어가요. 진짜 조막디마합니다. 그 조그만 거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눕혀가지고 넣어요. 그만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마 ABS 모듈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프론트 페어링, 어퍼 페어링 쪽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 같네요. 자, R1이 이렇고 R1000 보자. 자, R1000 야도 보면은 아 이거 할아버지 R1000은 제껴놓고요. 이거는 봐, 2015년식이다. 15년식인데도 보죠. 공간이 없죠. 자, 랄랄랄. 일단은 그래서 보면은 야도 봐, 공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제 BMW S날라 한번 볼까요? 근데 S날라는 배터리 방전 이슈하고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뭐 했는데 모르겠네. 아 이게 TC하고 애초에 있죠. 오토바이 8암페어 기준으로 봤을 때 있죠. 전조등 그 인젝션 바이크, 인젝션 펌프, ECU, 그 스로틀 바디 쪽에 인젝터, 그다음에 뭐고? 라이트, 전동팬, 연료 펌프, 스로틀 바디, ECU 이쪽에서 쓰는 전기만 해도 8암페어 진짜 최소로 써도 8암페어거든요. 여기에 ABS, TCS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8암페어 가지고 택도 없어요, 전기. 진짜 넉넉하게는 한 13, 14암페어까지 봐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일단은 시동만 걸고 나머지는 발전기한테 하드 캐리하자. 발전기야 부탁해 해가지고 발전기한테 막 끼는 거라니까 이거는. 내 몸을 너무 몰아세웠던 거야. 그냥 아예 안 들어가고 익하니까 혼자 낑낑거리니까 안 된다 오늘은 엔진 올려야 된다 하면서 막 지랄쇼를 하다가 엔진 떨구는 거 잡고 뭐 익하이 뭐 이래 됐었죠. 배터리가 그러니까 연료 탱크 공간만큼을 해가 배터리를 넣어놓나? 그렇습니까? 800GS 배터리? BMW는 근데 워낙에 약간 통상 이륜차 형태를 가지고 포맷은 이륜차지만 구성 자체는 이륜차보다는 BMW 자동차 쪽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뭐 배치해놨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들은 차 만들 기술로 오토바이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BMW는. 아, 배터리가 앞에 여 들어가는구나. 차종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죠. 보통 전형적인 연료 탱크 형상이 뒷부분은 기름 담고 앞에는 에어클리너나 아니면 에어클리너를 옆으로 뺄수 있다면은 아니면 에어클리너를 작게 한다면 여기에 배터리 충분히 들어갑니다. 스로틀 바디 사이에. 지금 제가 만들다가 이제 스탑을 했죠. 엑시브 50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 이거는 사진이 없구나. 자, 보시면은 여기 스로틀 바디 있는 위치에 흡기 매니폴드 이게 연료 탱크거든요. 이건 엑시브 순정 연료 탱크인데 이 에어클리너 들어간 자리가 굉장히 광활하게 넓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배터리 탑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설계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근데 그 스타트 릴레이 근처 쪽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지. 스타트 릴레이 근처라기보다는 배터리 근처에 스타트 릴레이가 붙습니다. 배선 설계할 때. 오토바이에서 전기를 순간적으로 제일 많이 끌어당겨다 쓰는 게 엔진 시동 걸때 스타트 모터 돌릴 때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 관련 배선도 굵고 그리고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 근처 쪽에 많이 달고 배터리도 가능하면은 스타트 모터와 가까운 위치 쪽에 배치를 합니다. 보통은. 리어 차대가 기름 탱크라고요? 하긴 그 뭐냐 뷰엘 같은 할리도 그렇지만 뷰엘도 스윙암이 할리 같은 경우에 드라이 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일 순환 방식이. 그러니까 스윙암이 그 오일 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차대가 연료 탱크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정서류 차가 몇대 없지 싶은데 한대 있나? 그때 모터잡스님 때 저거 뭐냐 그 시승했었던 뒤에 스윙암은 오일 탱크.